지난번에 우리 그 고혈압 대해서 굉장히 뭘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해 주고 싶어요. 체질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체질은 구분은 다 되잖아요. 체질 구분 안 되나요? 다 할 수 있죠. 생리를 뽑으면은 요새 앱이 잘 돼 있으니까 옛날 앱 없을 때는 진짜 프로그램 비싼 거 사가지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휴대폰 없는 사람이 거의 별로 애들도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우리 그 집에 꼬맹이도 요거 뭐 털어줬던 말을 막 놀다가도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쳐다보고 이러다가 또 놀다가 또 한번 쳐다보고 그래서 막 애가 막 이러고 이제 놀이하면서 춤추고 있으니까 딴짓 다 하다가 또 한번 쳐다보고 계속 그러더라. 주문 자꾸 입에 넣어서 사서 저 멀리 갖다 놨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이제 세대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럼 앱을 활용하면 참 좋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도 이제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그 생일이 딱 나오면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오행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이제 있잖아요. 이제 목화토금수 오행이 나누어지죠.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갑월은 목이고, 그죠? 그 다음에 병정은 화고, 그 다음에 무기는 토고, 경신은 금이고, 임계는 수고, 이렇게 이제 오행하고 임묘, 임묘 목이고, 사오 화고, 그리고 신유 금이고 해자 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임묘진 토고 사오미 토고 신유술 토고 해자축 토고 요렇게 해가지고 오행을 딱 해놓고 이제 생리를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문가니까 이제 그거 이제는 떼야 돼요. 진토하고 술토하고 이제 옛날에는 진토를 어디에 넣었습니까? 목체에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술토는 어떻게 넣었냐면은 검체에 넣었어요. 근데 미토는 화체에 넣고 축토는 수체에 넣으면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진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이니까 이제 임묘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시작한 사람한테 진토를 갖다가 자꾸 이제 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토체진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이제 이거 숫자도 모르는 애가 지금 막 곱하기를 하려는 그런 게 돼가지고 그걸 워워 하면서 이제 막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진토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할게요. 술토하고 이제 진토 체질이 의외로 까다롭고 이제 그 관리하기가 조금 다른 거 술토하고 두 개가 어려워. 차라리 목이면 목, 화면 화, 술면 술 딱 이러면 되는데 목화금수 딱 이러면 되는데 이제 진토 같은 경우에는 끼어 있는 게 목도 끼어 있고 물도 끼어 있고 또 뭐가 토도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네 그 땅에 물이 축적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흙 그러면 술의 바퀴가 진흙은 차 바퀴가 어떻게 될까요? 빠지죠, 그죠? 그러니까 진토는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진흙하게 되니까 그거 늪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늪. 그쵸, 늪. 그러니까 늪이니까 지금. 습지지. 그쵸, 습지. 아주 습지죠. 그래서 이제 진토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잡아야 줄 해야 될 게. 비위에 늙을 갖다가. 습을 없애야 돼요. 없애줘야 돼요. 네. 그래서 뭘 잡나? 화를 잡아줘야 되는 게 있어요. 비위 습을 빼내주려고. 화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화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제 목체질 자체가 습이 있거든요. 목체질 자체가 습이 있는데
진토까지 만약에 이제 진토의 목체질이다. 진토 그러니까 목체질인데 진토를 가진 목체질이다. 그러면은 스비시 맞죠.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수분을 안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땅이 수분을 안고 있으니까 발을 넣으면 빠진다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꼭 뭡니까? 진토는 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가 없으면은 계속 뭡니까? 이제 화를 잡아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가 나오면, 이제 월지에 토가 나오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 축, 이렇게 토가 나오면, 토가 있으면은, 아, 위장이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토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수가 많다고 해서 신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수가 있다고, 근데 그 수가 있다고 신장이 건강하신, 신장이 그 강하고 좋네요. 그러면 수체질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수잖아요. 수가 어떻게 되냐면 얼어 있어요. 얼어. 목체질은, 목체질도 습이 있어요. 습이 있고 수기가 들어가 있지만은 그거는 물이에요. 근데 수체질의 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 이제 수체질의 수가, 그러니까 상상을 해볼게요. 겨울이에요. 지금 겨울 생각하면 시원하겠다 싶죠. 겨울인데 겨울에 이제 겨울에 일단 겨울에 났어요. 겨울에 나무예요. 겨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는 태어난 날의 내라는 게 주인공이에요. 태어난 일자가 나예요. 태어난 일, 그러니까 연, 월, 일, 시 있잖아요. 네 기둥이 있죠. 그러니까 연, 월, 일, 시가 있으면은 일이 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은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고 정이 될 수도 있고 무기, 경신, 임계, 이거 열 개 중에 한 개가 나예요. 한 개가 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개수다. 개수, 수. 제가 항상 이렇게요. 갑목이다 이렇게 말하면 갑인데 목이다. 병화다 그러면 병인데 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수다. 그럼 뭐죠? 개는 수. 수. 개수다. 태어났다. 4월에 태어났다. 겨울이죠. 그러면은 겨울의 비바람이에요. 비예요. 눈이에요. 그러면 그 강도가 어떨까요? 굉장히 세죠. 이렇게 되면은 훌씬 이 사람은 꽁 얼어 있다는 거예요. 꽁꽁 얼어 있다. 그 정도면 성격도 어떨까요? 네, 차,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완벽하려고 그래요. 완전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딱 들어있으니까 사람이 활달 안 해요. 활달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막 뭘 해도 고민해요. 이거를 찢어 먹을까? 가위로 잘라 먹을까? 이걸 찢다가 잘못 찢어가지고 쏟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먹는 방법, 완벽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위로 잘라서 컵에 부어서 이렇게 먹으면 딱 되겠다. 이러면 지 혼자 다 그래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A형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A형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내 새끼. 아주 완벽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다 봤을 때 제가 연구하려고 했던 게 그 생일하고 그 피형을 딱 넣으면 거의 완벽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 하려니까 한 100년 정도를 써야 되겠더라고. 그러다가는 내가 머리 터지고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그것만 하면 될 거예요. 한 10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겠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타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생리를 딱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그 사람의 설계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품성, 오장육부,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앞으로 과거에서 온 길과 앞으로 가야 될 길 이런 게 싹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질병이다 하는 게 과거에서 만들어 온 거잖아요. 과거에서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이제 아 그러면 이거를 해 최고의 원인이 뭘까? 자, 금방에 그랬어요. 개수가 4월 겨울에 태어났어요. 겨울에 태어나니까 지가 제일 많이 가진 거를 잘 쓸까요? 없는 걸 잘 쓸까요? 가진 걸 쓰지. 그렇죠. 제일 많이 가진 걸 쓰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 타입은 숙이 이게 끌어모으고 이 생각도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안 물어봐요. 혼자서 저 혼자서 고민을 하거든요. 아, 이걸 잘못 물어보면은 아, 그것도 못하나 이러면 자존심 팍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먹으면 잘 먹을까 안 물어보고 혼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뭘 풀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게 보면은 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숙달이 돼야 나오거든요. 예, 숙달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는요. 목이 무엇인가, 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목이니까 나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은 뭐든지 끄집어내려는 거, 발산하는 거, 시작하는 거 막 해놓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뭐 다른 거 없을까 해가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그래. 그래서 굉장히 유행을 좋아해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식초 운운 하니까 막 식초 팍 떼었다 나주 되면은 또 뭐 있을까 콩 팍 띄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콩이 될지 안 될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좋다 하면은 저때 막 호소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초적인 기본 음식은 유행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식초가 지금 붐이 일어났지만 이건 영원한 식품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가 돼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김치 손 끊을 거야, 된장 손 끊을 거야, 간장 손 끊을 거야, 소금 손 끊을 거야. 아니죠. 다 이거 첫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식초가 음료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음료가 돼가지고 이제 식초를 이렇게 이제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가지만은 이제 또 다른 음식이 나오겠지만은 그건 역시도 뭡니까 이제 유행을 잘. 그러니까 목의 특징은 뭡니까?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1월 1일을 좋아하고 초하루를 좋아하고 이제 월요일은 별로 안 좋아한다만 초하루를 좋아하고 아침을 좋아하고 시작하는 걸 잘하는데 D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항상 그랬죠. 제가 우리 보면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달의 실천사항 끝맺음을 잘하자 이걸 항상 넣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끝맺는 게 안 잘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람 이제 선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계속 뭡니까 이제 뒤처리를 잘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막 처음에 의기투합 잘하다가 마지막에 의리 있는 데 가서 잘 의리가 이게 잘 무너져요. 그래서 김보성 의리 그러잖아요. 의리 이렇게 하고 의리 이렇게 막 하고 악수도 의리 이러면서 하더라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의리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꽉 지켜주고 이런 게 좀 약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맺음을 잘하고 뭔가 결속력 있고 그 끝까지 믿어주고 그렇게 하는 걸 다지자 하기 위해서 이게 딱 우리가 취한 게 뭐냐면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흰색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흰색을 몸에 감았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우리는 흰 옷, 백이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 그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목의 기운을 가졌어요. 우리는 동방 목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목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목의 대표적인 색이 청색이에요. 청색. 근데 청색이니까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은 청와대 있고 이제 뭐 미국은 이제 백악관에 있는 것처럼 청와대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장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간담이 강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눈이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크게도 안 나왔고 왜냐하면은
자가도 있죠. 간담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막 그 눈을 키울 필요. 눈이 클 이유는 뭡니까? 보이는 게 많아야 돼요. 오, 도망도 가야 되고. 겁도 나고 이러니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이 벅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역의 영향력이 있다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눈이 작을수록 뭐가 크, 간이 크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목의 성질은 이제 간을 말해주니까 이제 그걸 반대 거를 키워야지 뭐가 되냐면 균형이 맞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듯이 이제 목체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하얀 부분 쪽을 생해주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밥그릇을 가져가도 이제 하얀 밥그릇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청자 이런 거 있잖아요. 청자가 청색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하얀 빛에서 푸른 하얗다 못해 푸른 빛이 감도는 이런 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녹그릇, 그러니까 금의 기운을 가진 그 주물이라든지 신주라든지 막 이렇게 방자유기 같은 거 막 쓰면서 녹그릇 이런 거를 했죠. 그죠? 이게 그게 이제 목체질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주 사기 그릇이라든지 그러니까 또 그거 유기 그릇이라든지 요런 데다가 막 해갖고 먹을 거. 사기 그릇 같은 경우도 목은 토도 필요하거든요. 목체질은 그런 것과 다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면은요 아주 우리 이 나라는요 세세하게 찾아보면은 진짜 이걸 잘 조화롭게 한 게 진짜 많다는 이런 게 들어요. 이게 체질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이게 그냥 있는 밥그릇에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목체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하얀 그 자기 그릇 고개에다가 쫙 넣어가지고 먹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옷을 입어도 있잖아요. 그래 이제 흰 팬티 입으라 그러고 이제 그거 하얀색을 항상 그러니까 사람 만나러 갈 이거 있죠. 오링 테스트 하면 다 나와요. 오링 테스트 하면은 예, 에너지의 그 파워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목체질이다. 그러면 이제 흰색을 딱 이렇게 얼굴까지 뒤집어쓰지 말고 그러면 죽은 줄 아니까. 딱 하얀 그 천 있죠. 그걸 딱 감고 좀 있으면은요, 그 기운의 밸런스가 맞춰져요. 근데 이제 금체질이자 그렇잖아요. 내가 한자라도 금체질은 하얀 시트를 하는 게 아니고 연두색 시트 있잖아요. 하늘색 시트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체질이 이래 보면 아주 신기해요.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다. 뭐 완전히 이제 꽁꽁 얼어 그러니까 겨울에 내리는 겨울에 당연히 눈이 내리죠. 하는데 겨울에 폭설이 내릴 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뭡니까? 폭설 내린데 거기다가 눈 그러니까 그거 비까지 겹치가 내린 임수가 옆에 하나 있고 임수가 하나 있고 그 옆에 구름이 낀 경금이 하나 있고 이러면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있죠. 그 눈보라 맞고 지 혼자 있는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외로울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외로워.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인생이 딱 보이잖아요. 나 안 외로워요 이라는 건 자존심 상해가 싶어서 그래요. 말 안 해도 보여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껴도 외롭거든요. 옆에 막 가족이 있고 자기들 산다고 바쁜데도 모두가 내를 안 봐준다고 내가 이거 사는 맛이 없어 외로워 이러잖아요.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정을 넣어줘야 돼요. 따뜻한 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눈보라가 있고 막 그러니까 따뜻한 불이 필요하죠. 따뜻한 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불을 막아 그러니까 눈보라를 막아줄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또 뭐가 필요할까? 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토 비위를 좋게 하는 거와 그죠? 화 마음을 밝게 해주는 이런 그 뭡니까 이렇게 이런 그걸 조성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제 그런 것도 놔주고, 그리고 음식도 있잖아요. 이제 화토를 가진 걸 갖다가 중심적으로 보게 주고. 그 화토만 해요. 목도 괜찮아요. 목도, 예, 목은 뭐 어떻게 합니까? 목은 물을 빨아먹죠. 근데 겨울에 나무는 물을 빨아먹을 수가 없어요. 지 자체가 얼어 있기 때문에. 근데 겨울 나무에 옆에 불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집안에 온실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물이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탁,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병화가 떠 있고, 그 옆에 무토가 있고, 그 옆에 관목이 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림이 그렇죠.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질이 안 좋지 않아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림이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제 사주를 딱, 팔자를 딱 해놓고 보면 그림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 한 보고 그거 한 보고 뭐 나쁜 거 뭐 위에로 살자를 하나 선택해 갖고 있는 정도죠. 일단은 설명을 하려면 이제 그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들어가 이제 알아야 돼. 목이 무엇이고 화가 무엇이고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목의 성질이 그러니까 일단 이제 내가 왜 그러냐면 개수에다가 자 만나놓고 뭐 다른 걸 설명하려니까 이제 불이 뭐고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형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 목은 큰 나무 그때 갑목은 큰 나무 을목은 꽃 아, 그렇습니다. 작은 나무 병화는 태양 나무 예. 정화는 모닥불 난로 예, 무토는 그 무토는 그 고원 높고 예, 넓은 고원 예. 기토는 문전옥답. 예, 그러니까 네, 밭, 논 이런 게 우리 문전옥답 아시죠? 예, 문 앞에 있는 예. 문전옥답. 경금. 경금은 재련되지 않은 세부치. 예. 재련되지 않은 세부치니까 강하죠, 그죠? 그것도 되고 구름도 돼. 큰 구름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서리빨. 서리빨. 예, 예. 경금. 이게 경금이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서리빨 대단하죠. 못됐어요. 아니 또 이거 보시는 또 시청자가 나 경금이 겨울에 태어났는데 내 안 못됐는데 그러면은 안 못된 거고요. 자 아니 강해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경금을 바위라고도 해요.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맑죠? 네, 맑으니까 물고기가 살아요? 못 살죠? 왜 너무 맑으니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혼이 다 보이니까 있잖아요. 사람의 전곡을 찔러요. 콕콕콕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 말만 했을 뿐인데 그 전곡 찔린 사람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찔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그래서 또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흙을 딱 좀 넣죠. 무토라는 흙이나 기토라는 흙을 좀 뿌리면 물이 좀 어떻습니까? 좀 흐려지죠. 약간 뿌얘지니까 아이고 이제 보고도 이 사람이 막 그냥 뭐 말 안 해주면은 지는 보이지만 말 안 해요. 그러면은 주위에 사람이 붙죠. 이미 속으로 말고. 이게 보면 특이한 이거 생일 속에 생일을 함부로 내놓으면은 안 돼요. 진짜로. 나는 들켰다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내놓으면 뭔지 모르니까 괜찮아요. 근데 잘 아는 사람 막 봐주세요 그러면. 일단 불 딱 벗고 내한테 이제 이제 불 딱 벗어 내고 옷을 벗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다 보고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경금은 말하자면 도끼 이런 거를 말. 경금으로 비유되는 거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다양해. 도끼도 말하고. 근데 신금은 뭐냐하면 신금은 연거른 사과, 과일 이런 거 아주 잘 익은 거. 그리고 예리한 칼. 그러니까 경금이 원석이라면은 신금은 재련된 보석.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경금이 그냥 다이아몬드 돌이잖아요. 근데 신금은 어떻게 깎아가지고 다 보석으로 만들어요. 그럼 칼로 치면 경금이 더 예리할까요? 신금이 예리할까요? 신금이 예리. 그 신금이 가을 6월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에요. 6월이요? 6월. 임묘진 사업의 신유술한 가을 6월. 한 달 지나면 6월이에요. 지금 네. 입춘 지났나? 그제 말고. 입춘 아니 입춘 지났어. 입춘이 아니고 입추. 8월이면 입추잖아요. 네, 그러니까 8월에 8일. 입추 지났고 이제 한 보름만 있으면은 또 할로 백로 참 백로. 그러니까 지금 신월이거든요. 보름 있으면 6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금이 6월에 태어났다. 이래 되면 대단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금은 그런 칼, 뭐, 그 자리건 그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금이 제가 자리건 과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금이 자리건 과일이 가을 과일이 이제 옆에 정화가 딱 붙었잖아요. 정화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정화는 날로 모닥불. 네. 그러니까 사과를 모닥불 위에 올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로 터져버리잖아요. 짓무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많이 올 때 피부에 발진이 생기죠. 이렇게 돼요. 그런 게 좀 신기하죠. 자, 그리고 임수는 이제 바다, 대해, 이런 걸 말해요. 뭐 말하자면 태평양, 막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임수라도 대해를 말하는데 여름에 임수다. 태어난 게 5월에 임수다 그러면 대해가 안 돼요. 임수가 4월에 태어났으면 대해예요.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해지는데 이제 이렇게 차츰차츰 해야 되는 문제겠죠. 여러분들 눈에 그게 보여야 된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개수는 어떻게, 그러니까 임수가 만약에 대해가 되고 바다가 되고 강물이 될 수도 있어요.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빗물이에요. 빗물이 될 수도 있고 옹달샘이 될 수도 있고 시냇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물이다. 강물이 막 있는데 강물은 뭐가 모여서 강물이 됩니까?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물이 임수라면 시냇물은 개수예요. 그렇게. 이게 약간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는 우리가 햇빛으로 봤을 때 이건 정화라고 해요. 예. 햇빛은 변화고. 그런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이거는 이걸 정화라고 하는 것보다 촛불을 안았어요. 그럼 요거는 변화고 촛불은 정화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변화는 태양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목화토금수 이제 완전히 이해를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인묘하는 거 밑에 있는 거 있죠. 인묘 밑에 있는 거는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 그래서 이제 인이 갑이 목이잖아요. 갑이 목이라 했습니다. 갑을 목입니다. 병정화입니다. 무기 토입니다. 경신 금이고 임계 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인묘 목입니다. 인묘 목입니다. 이거 다 제가 해줬어요. 이거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우리 거기에 아카데미에 보면은 네, 자료도 드렸고 아카데미에 보면 또 이게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인묘가 목이고 지는 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오 화입니다. 미는 토고 지는 토인데 봄의 토입니다. 봄의 토라서 봄에 여러분 보면은 비가 많이 오죠. 네, 질척하니 땅이 젖어 있잖아요. 그런 땅이 진토라고 보시면 돼요. 사오미 미토, 그러니까 사오는 화고 미토는 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달에 어땠었습니까? 완전히 그거 막 지으리 그냥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
땅으로 그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짝 마른 불을 가진 땅이 미토에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유 그러니까 사오는 불의 뿌리예요. 불의 뿌리. 그럼 신유는 금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사오가 화의 뿌리, 신유는 금의 뿌리. 그리고 술은 이제 땅인데 아까 진토는 얘기했는데 술토는 뭐냐면은 쭉 사오미 사오미로 가면서 그냥 그 수분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더운 이유는 땅속에 이 땅속에 열기가 들어가서 뜨겁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가을 봄 심어서 여름에 꽃을 피워서 가을 되면 연글죠. 그래 영양소를 땅에 있는 거 다 빼먹었잖아요. 그래 갖고 마지막 술토월이 되면은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건조해져.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모작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모작하고 또 땅을 또 섰으면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안 쉬게 해주고 계속 농약 막 뿌리대니까 뭐가 되니까 극심한 산성화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성의 완전 반대는 뭡니까? 알칼리잖아요. 그래서 알칼리의 그 알칼리성의 핵심적인 게 마른 나무 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그거 막 마른 풀잎이나 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막 태우잖아요. 그 태우면 재가 되죠. 그죠? 그 재가 알칼리성이에요. 그걸 긁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논밭에 뿌려주면은 산성화된 게 알칼리로 변하는. 그러니까 알칼리가 중성으로 변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다 뭡니까? 위에 있는 생명한테 다 뺏기고 쭉쟁이 땅이 뭡니까? 술토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마르겠죠. 물기 하나 없고 안에 불이 들어가 있고 불이 들어있고 물기 없고 막 이런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술토 안에 숨어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벌에도 인묘에도 숨어있는 기운이 있고 진에도 숨어있는 기운이니까 진 안에 제가 아까 뭐가 들어가 있다 했습니까? 물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술 안에는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토 같은 경우에는 불을 땅에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술토 체질 같은 경우는 좀 급하면 뭔가 불이 여기서 확 올라와요. 불이 확 올라오니까 불이 그 올라오면서 어떻게 얼굴로 막 치고 얼굴이 붕 걸리가 있고 고혈압 걸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 열을 갖다가 꺼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열을 다 쓸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진토에는 정말 필요한 게 뭐였다 했습니까? 불이 필요해요. 술토에 필요한 게 뭘까? 물이 필요해요. 술토가 딱 나오면 물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물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평생 물을 그리고 수렴을 시켜줘야 돼요. 수렴. 그러니까 진토는 물기를 빼야 되니까 발산을 시켜주는 음식이 필요한 거고 술토는 어떻게 됩니까? 거두어야 되잖아요. 수기를 거두어야 되니까 수렴제가 필요해. 그래서 술토나 술토에는 식초가 정말 잘 맞는 거죠. 흥철 쌤 식초 때문에 머리카락이 나고 있는 게 이제 바다 수고했어. 네, 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술 이제 계속 뭡니까 이제 수의 대표적인 장기가 신장이에요. 신장. 이게 신장의 수기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고갈되니까 간혈을 못 만들고 그러니까 수생목을 해줘야 되거든요. 수생목, 간혈. 그러니까 수가 신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도 배야 돼요. 급도 배야 되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배야 돼요. 그러니까 수가 신방광이고 목은 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생목을 하려니까 간, 그러니까 술토 체질이 간혈이 필요한데 혈도 지 혼자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신장에서 그 혈을 잘 만들어주도록 그걸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신장에서 혈이 잘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니까 간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해줘요? 수부터 생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딱 쟁여줬죠. 술을 쟁여줬죠. 그래서 이제 수에 좋은 거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간혈.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금체질이 간이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막 그렇게를 하지만 두 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심방간과 간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가 서로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술토는 바삭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개수를, 저게 임수나 개수, 이제 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에요. 어떻게 되면 땅이잖아요. 땅이 민둥산이로 있으면 아무도 안 가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나무를 심어야 돼. 그죠? 목을 심어야 돼. 그 나무를 심는 게 뭐예요? 술토에 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목표, 의지, 뜻,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술토가, 술토 체질이 목이 약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뭔가 이제 좋아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덤비기는, 좋아서 덤비기는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탁 갈라 하면은 굉장히 끄는, 이게 뭔가 마음을 이렇게 더 이렇게 다져야 되는 이런 게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런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자. 해자는, 이 신유는 금의 뿌리라 그랬잖아요. 해자는 뭐, 수의 뿌리예요. 예, 지지에 있는 거는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시지에 있는 거는 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개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수가 있고 자가 있으면은 수가 뿌리를 가진 거죠. 그 뿌리가 있으니까 그 단단하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일간이 뭐죠? 일간 그거 모르시나요? 술토 아니 그거 말 술토 말고 일간 태어난 일 일에 뭐가 있는지 그걸 안 봤는 안 봤어. 그러니까 네. 그거만 대부분 그거 체질만 알고 있는 체질만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술토 목이 술토를 가져 있다 그러면 가을에 나무니까 어떻습니까? 바짝 말랐죠. 힘이 없고 바짝 말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당장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뿌리를 보는 거, 위에 뭐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자 같은 경우에는 물의 뿌리 있거든요. 물의 뿌리라 보니까, 만약에 여름에다, 이제 여름이다. 자, 그럼 5월이 여름이잖아. 예를 들어서 4, 5니까, 그죠? 5, 여름이다. 근데 이제 개수다. 이래 되면은, 여름에 잠깐 오는 빗물이 되는 거예요. 잠깐 내리는 빗물. 그러니까 잠깐 내리고 나니까 물이 싹 없어지잖아요. 근데 인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깐.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축토가 있죠. 축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동자를 써가지고 동토라고 얘기를 해요. 동토. 4, 5, 2월에, 4, 5, 2월에 뭐라 했습니까? 미토가. 미토가 완전히 뜨거운 열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축토 같은 게 꽁꽁 얼어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개수가 4월에 태어나면 흐르는 물처럼 가기는 하겠지만, 개수가 축토월에 태어나면 뭐가 됩니까? 오는 쪽쪽 꽁꽁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빙판 위에 그 빙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빙판이 돼버리니까 빙판이 돼버리니까 그 빙판이 그러니까 흐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은 흘러야 되는데 물이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얼러버리면 오만차똥산이를 다 끌어모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축토가 의외로 질병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볼까요? 빨개 벗었다라고 말할 설명을 드렸죠. 그런 거 있어 선생님. 그래도 네. 선생님은
임자 임자 수기가 있네. 근데 이게 뭐냐면 가을에 물인데 언덕에서 흐르지 못하는 흘러내리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산속에 있는 그런 물이에요. 물인데 물줄기가 있어요. 근데 물줄기가 이렇게 물줄기가 마르지는 않아요. 이렇게 쫄쫄쫄쫄쫄 내리는데 사람이 돈이에요. 이분은 인맥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재능을 발휘하는 이런 게 있어요. 요 안에 뿔이 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의식도 좀 강한 편이고. 근데 선생님도 쉽게 시작 안 하는 타입이에요. 쉽게 시작 안 하는 타입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하는 같이 보이지만 왜냐하면 뭐 할 때 내가 딱 저거를 그 이렇게 선생님이 뭐 제가 본 거는 그거 이게 수기요법 하는 것도 아 나 저거 해야지 이래가 한 게 아니고 그동안 어떻습니까? 그동안 내가 이게 왜 필요할까를 굉장히 생각해보고 아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발효도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오신 타입이 아니라는 그런 거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필요한가를 전부 다 견주어서 오는 타입이에요. 쉽게 결정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는 그런 거죠. 신기하게도 그게 그림처럼 그림이 왜 이 어렵네. 저게 잘 바뀌더라. 아, 너무. 안 봐도 외워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기가 선생님이 이제 막혀 있었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중반까지 그게 돼 있었어요. 이제부터. 이게 이제부터 흘러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세요. 그거가 전도 대운이 어떻게 되는? 대운은 못 봤네. 이거 다시 쳐야 돼요. 쳐야 돼요. 그거 저장 안 되나요? 저장하면 되죠. 저장 안 돼요? 저장되면 저장해놓으면 쉽고 다 저장해놓으면 네. 그렇게 하면 그게 그냥 이렇게 기둥으로 봤을 때 이제 그것 대부분 지금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어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한 기둥에 15년 쳐졌는데 지금 한 기둥에 거의 25년 쳐져. 그러니까 한 이제 50 후반을 이제 넘어가면서 물길이 잘. 그게 지금 진짜 직업 잘 선택한 거예요. 직업을 잘 선택한 거예요. 갑진이네. 4호로 가고 있네. 4호로 가면 이거 써야 되겠다. 사람이 계속 있죠. 사람하고 연대를 잘 하셔야 되는 이런 게 들어가요. 지금 59세 되면서 내 목표를 좀 뭐랍니까 설정한 게 진행이 잘 되겠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뭐 하실 계획은 59세부터 운길이 좀 달라졌어요. 59세부터 잘 처음만 든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는 어떻게 먹나? 맞네. 수입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는 계속 되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 어깨에 짐을 주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뭐합니까 어깨 동무할 수 있는 그런 팔자예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명이 참 좋은 편이에요. 뒤로 갈수록 더 사람들이 많아. 네, 예. 사람 뒤로 갈수록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야 돼요. 그리고 79세 이후에는 사업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뭐 무슨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100%해야 돼요. 그렇지. 이게 막 내주는 거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쌤도 참 뜻이나 목표 이런 게 좀 강한다. 이거 이제 봤으니까 말씀을 그런 게 강했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그 덕을 못 받고 근데 왜 그러냐면 나 말고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돼. 그럼 이제 후반기로 오면서
자수성가를 하는 그런 게 자수성가시죠, 선생님? 모르세요? 몰라요. 그런 걸로 나와요. 어쨌든 예. 빈봉으로 부산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나를 예. 이끌어준 이런 것도 물론 되겠지만 집안에서 나를 밀어준 거는 없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일어난 그런 타입이다 이런 게 보여. 그 대신 뭘 많이 했냐면 내가 좀 작게 먹더라도 남한테 아끼지 않고 준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항상 도둑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둑놈이라기 하기보단도 네, 예, 항상 나누어야 될 이게 똑같은 글자가 두 개 있더라 아닙니까? 기둥하고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어릴 때는 뺏겼어요. 그 도둑놈한테 그게 도둑놈이 칼 들고 오는 강도가 아니고 내 형제들. 그러니까 내 될 수도 있고 뭐 누구든 될 수가 있는 이런 거죠.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종남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종남이 나오면 알죠. 예. 뭐 아들 나라고 그 다음에 아들 나면 아들한테 다 뺏기는 이런 게 돼버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네 나보다 선생님 만약에 된다면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그거 내가 받아야 될 거를 줘야 되는 그런 게 그전에는 있었고 어릴 때 보면 그게 나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줬던 거를 다시 예, 거두는데 꼭 A한테 줬다고 A한테 받는 게 아니고 A한테 줬지만 저쪽에 뭐 F, G 뭐 이런 데서 받는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되니까 대신 어떻게 됩니까? 안 주고 다 내 주머니는 채워놓고 주어봐라 내가 줄게 이런 거는 세상에 없더라는 거죠. 기브 인 테이크.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러니까 주다 보니까 나중에 뭡니까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든 뭐 그냥 어떻게 오든 돌아오는 이런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보면은 절대 이익됨도 없고 절대 손해봄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딱 진짜 그 타타타 네, 노래처럼 빈몽으로 나서 진짜 옷 한 벌 걷어가는 그게 어딥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가져갈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만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갈 때 다 털고 가더라도 이렇게 그 중국의 그거를 다 뒤져봐가지고 그 임금들의 그 무덤을 뒤져봤는데 정말 뭡니까 안 죽으려고 네? 살아있는 국력까지 전부 다 예. 땅속에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무슨 짓이냐 이거죠. 예. 아, 그게 말이 안 되죠. 저 속까지 갖고 있어.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 진시황이 제가 책에도 좀 넣었지만은요. 진시황 같은 경우에 49세까지 뭐 사구령이라 그랬어요. 사구령에서 사구령에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49세에 죽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2세였었어요. 우리 조선시대가 42세니까 예,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그 더 앞에. 그러니까 인생이 60을 넘긴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살은 거예요. 근데 그 리듬이, 바이오 리듬이 이렇게 되면서 60, 최고조가 30대 올랐다가 60이 되면 딱 떨어지거든요.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다시 인생이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게 리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바이오 리듬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생일을 딱 쳐다보면은, 이제 오행이, 이제, 그래서 오행 계산을 잘해야 돼요. 오행.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달. 태어난 달.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네, 목광절, 이렇게 봄에 태어났냐, 여름에 태어났냐, 가을에 태어났냐, 겨울에 태어났냐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 겨울에 태어났으면은
아유, 불이 있나 이걸 봐야 돼. 불이 있나. 겨울에 태어난 데는 여기도 비 오고 저기도 눈 오고 저기도 뭡니까 구름 끼가 있고 이러면은 야 이거는 문제다. 그래서 계속 불이 되는 음식을 달고 있어. 그러니까 병이 오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걸 뭐라고 하냐면 용이라고 해요. 용. 내가 써야 될 거, 있어야 될 거, 그걸 용이라고 해요. 그 용이 부족해서 병이 와요. 용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용이 우리가 겨울에 추운 이유는 뭐 때문에 춥습니까? 태양의 열이 약해서 춥잖아요. 태양의 열이 약해서 추우니까 옆에 난로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따뜻해지죠. 근데 겨울에 용인 불이 필요한데 어떤 집에 딱 들어가니까 에어컨을 쫙 틀어놨어요. 그 에어컨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어요. 그 옆에는 아무도 안 가요. 니 좀 와줄래? 니 좀 와줄래? 아무도 안 가요. 추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 피워야 돼. 불 피워야 돼. 불을 막 피우고 따뜻하게 해놓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올래 올래 하면은 좀 가볼까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 부르려면은 내가 불 피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임수나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갖고 너 해야 될 게 뭡니까? 불 피우는 이거 그게 재예요. 재능을 피워야 되고 막 사람들이 어이구 이쁘다 이거 멋있다 막 이게 뭐 하나 해놓고 도 괜찮네 이래 되는데.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래 뿌리면 어우 재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 먹어봐도 맛이 없는데도 야, 니 참 잘했네. 맛있은 맛은 없는데 솔직하지는 못하겠 솔직하게는 못하겠고 맛은데 야 여기다가 내가 알기로 요거 조금 더 진짜 니 더 기술 있겠다라고 말하면 어 그래 이렇게 하거든요. 이 뭐 맛있노? 내가 좀 그래 안 만든다. 나는 요거 있고 요거 있고 니나 많이 해 먹으라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게 있죠. 탁 타고난 품성이 있어 갖고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막 이랍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어떻는 데랄까? 그렇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 그림이 나는 그렇네 이렇게 말해요. 별로가 이랬더만 뭐 별로는 아니지만 당기는 거는 꼭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낸데 내보다 잘하는 게 좀 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 잘하면 잘하는 그대로 봐주면 되는데 내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내가 안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나름대로 완벽해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인 건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마늘도 넣고 뭐도 몇 개 썰어 넣고 막 이러면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말하는 게 아다르고 어드러져.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꼭 그렇게 찔러 말하는 그 기운이 있어요. 그것도 이야기하면 재밌어요. 그게 딱 이렇게 찔러 말하는 콕 찔러가 말하거든요. 그 말하면은 그 다음에 아까 말했잖아요. 한번 찔리고 두번 찔리면 또 가면은 또 뭔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시퍼 돌릴 건데 시퍼가 아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멀어져. 그런 게 돼. 그래서 그 어떤 거를 말하거나 뭘 할 때는 어떻게 만들었는데 물어보고 맛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조금 추가하고 싶으면은 요거 좀 더 맛있겠다 아니 기술 끝내주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학문이라는 거는 솔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학문적으로 할 때는 학문을 논할 뿐이지 그 사람 성품을 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막 한때는 막 이걸 갖다가 막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딸하고 사주가 똑같으니까 난 자기 딸 사주도 모르는데 내가 못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난 그 사람 보지도 안 했고 이제 이게 요 명예 여기 있으면 요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 이제 그러니까 그 엄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 되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대해서는 절대 말을 안 하거든요. 왜 말하면은 지간에한테 상처 받듯이 나는 지한테 말은 한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는 그런 겁니다. 그 객관적을 수업이나 공부나 강의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연구나 실험은 전부 다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관을 넣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온 삶이다 보니까 호르몬 작용이 다른 거예요. 호르몬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느그럽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호르몬 분비가 잘 돼갖고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보냐면 위에 꽉 차고 잘 안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위에 이제 12장에서 어느 정도 소장으로 내려 보내고 비어지면 위에다가 쿡쿡 찔러 호르몬을 보내갖고 또 내려 보내라고 호르몬 작용을 해요. 그게 가스트린 호르몬이란 게 있어. 딱 보내가지고 이러면 위가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쭉 내려 보내주고 또 하고 이러는데, 그 호르몬이 막 이제 속이 상 응집돼 있으니까 호르몬을 안 내려보게 위에 꽉 차가 있으니까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정한 온도가 되니까 안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장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막 그 어떻게 합니까? 썩은 내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품성이라는 거, 그래서 딱 이게 딱 병이 나면은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약선시기를 하면 그런 상담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산을 몇 고개를 넘어야 돼. 아니에요. 돼요. 그러니까 네, 수단계 상업 3개월이면 풍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3년이죠. 3개월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갖고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각각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거는 풀어내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황세란이가 있으면은 내가 생각한 황세란이 있고 남이 쌤이 생각한 황세란이 있고 형제 쌤이 생각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가지 만가지예요. 근데 이제 성가지 만가지인데 왜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는 하는 거는 똑같아 하니까 아, 그 사람이 일관성 있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아, 똑같이 대해주는 이런 거에는 일관성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사람한테는 요래 했다가 저 사람한테 저래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옆에서 내가 평생 요 사람만 만나면 모르지만은 저 사람도 같이 만나잖아. 저 사람 좀 다르네. 이렇게 돼. 내한테는 안 해주더만 전 저래 해주네. 아, 사람 지금 일관성이 없고 막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사람은 다중인격자예요. 일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중이네 이래가지고 막 요 가서는 이러고 저 가서는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중 인격자, 3중 인격자, 4중, 5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100중까지 갈 게 없어 다중으로 되는 이런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딱 명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병이 걸릴 수 있겠다 하는 게 보여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풀어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음식이고. 그러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어떻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뭐부터 나오냐면은 우리 신장이 있죠. 여기에 부신이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부신이 있거든요. 여기 부신에서 피질이 있고 수질이 있어요. 안에 수질이고 바깥에 피질인데, 그러니까 피질하고 수질에서 나오는 게 달라요. 하나는 이제 아드레날린하고 하나는 콜티졸이라는 게 나와. 이게 두 개 다 독극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나빠지는 걸, 이게 막 그 뇌까지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면 안 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코티졸이 나와서 그걸 막아주고 이러는데 두 개 다 독은 독으로 막아버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상처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부신 저도 지금 부신 피질의 아드레날린 작용으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강의에 필요한 거고 적당하니까 스트레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나오는 건 과하게 나오면서 그 여분이 몸을 찌른다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가 아니 좋고 뭐 스타일을 보고요. 딱 보고 요거를 조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1등 카운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그러니까 약선 시기 4
이게 되면서 약선식이 사 자체가 멋진 카운슬러가 된다. 그게 멋있어요. 그게 이제 영상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리점 하시는 분들 그 공부를 막 하겠고 영상을 쓰요. 그게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음번에 이제 모카 토금서 오행으로 나누고 하는 거를 이제 해볼게요. 예. 뭐 질문 있으세요? 싹 다 알았네. 아 이제 뭐 제가 한 이야기는 스토리로 알면 재밌어요. 이제 그렇게 해고 알아야 될 건 어떻습니까? 가벌은 목이고 병정은 화고 이거 있죠. 그걸 다음번에 다 외워요. 가벌을 쓰실 때도 한글로 쓰시면 안 되고 12지지하고 모카토금도 오행하고 12지지 식간 요거 총 27자는 한자로 다 외우셔야 돼요. 시간이라고 안 쓰니까 또 아닌 말이야. 아니, 예,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그거 열어갖고 한번 보시고 가족도 보시고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